자, 이제 남궁민 씨가 하고 싶다던 사주?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딱 얼굴을 봤을 때 네. 느낌이 왔어요. 완전 잘 보실 것 같아. 눈썹이 지금 위로 올라가신 게. 뭐야. 완전 잘 보실 것 같아. 진영이가 바꿔서 봐주면 어떡해. 내가 남편 관상 봐줄까? 어때? 그래. 자, 보면 코 쪽에 돈이 좀 몰려있어. 코가 복스럽게 생겨서 돈복이 좀 있고.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처져서 여자들이 좀 따라요. 뭐야. 나쁘지 않고 있어. 안 돼요, 안 돼요. 사주를 보실 거죠? 네, 저희 사주. 궁합도 보고. 사주도 보고, 네. 궁합도 보고. 그러면은 네. 그 남궁민 씨부터. 저부터요? 예, 생년월일 씨를 좀 불러보고 싶어요. 네, 저 1978년 3월. 네. 12일이고요. 1985년 네. 8월 9일 양력이죠. 큰 글자 달리게 큰 글자. 큰 글자죠. 안 변한 여보, 응? 박사인데 왜? 왜 그런 것도 잘 몰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굉장히 집중하시네요. 사주를 봐드릴까요? 네, 네. 남궁민 씨께서는 드러나는 성향 중에서 제일 두드러지는 게 어떤 집중력과 분석력이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나와요. 또 한 가지는 끝보기하고 다르게 약간 소심할 수 있어요. 끝으로 드러나는 거는 굉장히 품위가 있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지만 정신적인 공허감이라든가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문점에 많이 시달릴 수 있어요. 그래요, 맞아. 나 요즘에 잠을 잘 못 자더라고. 왜? 드라마도 중간에 지금 조기 종료됐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8세 이후에 이제 두드러지는 거는 연기력이 한층 더 성숙해진다든가 깊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전성기는 38세부터 해가지고 30년 내지 40년간 이렇게 나오고 직업이 끝이에요. 라든가 아니 계속 있어요. 아, 그래? 한참 더 남아서. 그러면은 돈복은 좀 어때요? 돈복은 좀 이렇게 타고 나서 갖고 있나요? 아니면은 돈이 새는 상인가요? 첫 번째 돈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없어요. 어떻게 그랬지? 그래서 어떤 자신의 어떤 통장 잔고라든가 이런 거를 좀 모를 수 있어요. 정확하게 후배를 위해서도 잘 쓰고 축의금, 조의금 이런 것도 많이 내고 그런 통이 큰 통이 디테일하게 해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네. 아, 진짜 어떻게 했지? 나 진짜인데 사주를 보고 한 거죠. 아, 진짜로요? 네. 그리고 애정운에 있어서 특징적인 거는 애정운이요? 여자가 맞나요? 여자를 좋아하지만 부인한테 대해서는 또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내 부인이 최고다고 하는 그런 애처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애처가가 있어요? 애처가 정신이 대단히 강해요. 대단히 강하시고 처복은 있는 편인데 드러나는 게 처한테 약간 처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 진짜 눈치 보나봐. 눈치를 몰랐거든요. 눈치 보나봐. 개인적으로 처에게 의지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물론 다 맞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보시는 분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눈치 보는 걸. 아 진짜 도대체 어떻게 알았지? 아 너무 신기해 진짜. 홍진영 씨 거 봐드릴게요. 활달하지만 그 안에는 품위가 있는 어떤 공주가 그런 성격인데 남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대단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 두 분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홍진영 씨가 상당히 엉뚱하다든가 4차원적인 요소가 많아요. 남궁민 씨는 끝보기에는 안 그러는데 그래요, 역시. 저희 방송 보셨어요? 후기를 거의 안 봤어요. 다 늦게, 어떻게 늦게 마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외로 적성이 맞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교감이 잘 되고. 두 분의 공통점이 많아요. 홍진영 씨의 사주에서 가지고 가장 두드러진 거는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또 많이 쓴다고 나와요. 친구나 친척이나 주변의 동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잘 빌려주기도 하고 돈을 잘 쓰기도 하고. 맞아요. 나랑 똑같네. 소름 끼쳐. 네.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몸 생각을 많이 해요. 난 관리를 잘합니다. 근데 남궁민 씨도 그 홍진영 씨처럼 자기 몸을 잘 챙기는 사주예요. 아프면은 이제 건강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든가 약을 잘 드신다든가. 이렇게 봐야 돼요. 어떻게 알았지? 소름 끼쳤어. 네.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 30대 인생 최고의 전성기가 시작돼요. 2014년 2월 달부터 시작된 거예요. 남궁민 씨, 홍진영 씨 똑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나오지?
진짜 신기해. 너 소름 끼치고 있어? 그리고 저 한 네. 가지만 더 물어보고 그러니까 네. 말씀하세요. 근데 전 되게 제가 해바라기 상이거든요. 네. 그렇게 나오죠. 그 한 남자만 본다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한 남자만 본다는 것보다는 마음이 순수하다고 봐야 되고. 그쵸. 마음이 순수하다고 봐야 되고. 원래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막 계속 막 흘리고 다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척을 할 뿐이죠. 아~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척을 할 뿐이죠. 아~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 그런 척, 근데 그렇게 보일 뿐이야. 근데 사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아무나 만난다고 안 나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 남자 감자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계속 그렇게 좀 꿍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럼 우리 궁합도 봐야지. 이제 궁합 봐드릴게요. 네. 홍긴영 씨가 더 어른스럽게 행동을 하려고 하고 남궁민 씨를 이해를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홍진영 씨는 인생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양보를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남궁민 씨에 대해서는 양보도 잘 해주려고 하고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 모성애를 지니게 되는 긍양성을 다 치고 좋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나이하고 상관없이 이제 그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일이 잘 돼요. 근심이 적잖아요. 편안함을 느끼니까 내가 집안에 돌아와가지고. 올해 만나신 분은 그 홍진영 씨께서 의미를 크게 둬요. 남궁민 씨가 되는 거죠. 그 운이 이제 제일 두드러집니다. 그러면서 돈도 잘 벌고 인기도 많이 얻고 때로는 멀리 나가가지고 내 이름을 들칠 수 있다. 그리고 자녀도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자녀요? 네. 딩이. 어. 진영이가 올해 서른이잖아요. 올해 들어서 좀 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중에 또 나를 만난 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도 왠지 좀 으쓱하더라고요. 그럼 네가 나를 만나 잘 됐어? 약간 이런 느낌? 성냥적 조합 말고 궁합에서 또 중요한 거는 속궁합이에요. 속궁합이에요. 대단히 잘 맞아요. 대단히 잘 맞아요. 대단히 잘 맞기 때문에 나란히 옆에 네.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신다든가 뭐 네. 스킨십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되면 두 분이 기분이 많이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아유, 덥냐 이게 갑자기. 저만 맨커피 별거 다 마셨어. 굉장히 우리 사주가 좋은 거야. 궁합도 좋네. 먼저 다섯 장을 뽑아주세요. 다섯 장. 하나. 그 전체적인 거를 이제 말씀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뭐냐고 하면은 서로 뭔가 긴장된 거. 그래서 처음에 이미지는 약간 서먹할 수도 있다. 서로 이렇게 많이 알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 긴장됐다 이런 거고. 아 긴장됐다. 예, 이거는 이제 펜타클 파이브인데 교회 앞에서 이제 헐벗은 거지가 두 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거지라기보다는 좀 어렵지만 내가 동고동락을 같이 하겠다. 헐벗은 거지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 카드는 그 대천사 카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카드가 상징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만족하고 있다. 만족하고 있고 나도 참을 거는 참고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서로 좋아지고 있다 이런 카드예요. 이 카드는 뭐를 나타내냐면은 이제 육체적으로 서로 그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카드는 홍진영 씨가 이제 남궁민 씨를 봤을 때 대단히 만족하고 무심한다니까 바깥으로 속궁합 잘 맞다 이런 겁니다. 아, 그래 속궁합 잘 맞다고? 그러면 속궁합 잘 맞다. 아, 네. 볶음 봐서 그래, 볶음 봐서. 남편 볶음 봐서. 그 페이지 오브 스워드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하고 뭔가 잘 맞다. 육체적인 거라든가. 육체적인 거. 이성적인 면에 있어서 대단히 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 저도 그렇게 느껴요. 서로 간에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네, 어딜 보고. 네, 어딜 보고 육체적인. 우리는 육체 커플이야? 저희 부부가 스킨십을 많이 하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근데 그 얘기를 몇 번이고 하셨어요? 아니 대체 얼마나 잘 맞으면? 그거는 답은 한 가지죠. 천생연분. 뭐 스킨십 속에 표현하는 사랑? 천생연분. 뭔지 아시죠? 아 이거 노래가 총 10장이 넘은 타로 카드를 총평을 해보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주길 바란다.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주길 바란다. 서로 대접을 원하는 거야? 남궁민 씨는 여기 보면 칼이 많이 나와서요. 네. 칼이 의미하는 거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생각을 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홍진영 씨한테 많이 대접받고 싶고 홍진영 씨가 알아서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아주 강하다는 거죠. 홍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안국민 씨한테 대접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 그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거지. 뭐 대접 안 해주면은 뭐 가만 안 있겠다. 가만 안 있겠다.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많이 호감을 느끼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잘해준다. 아 웃겨. 그리고 이제 이성적으로 많은 매력을 느끼고 또 한 가지는 많이 이해해주기 때문에 서로에게 많이 따뜻한 교감을 하면서 잘 맞춰간다 이렇게 봐야 돼. 재밌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 우리 서로 받으려고 좀 그만하고 이제 서로 생각해줘야겠다. 난 남편 존경해. 저도입니다. 아 솔직히 진짜 좀 가끔씩 그 안마 의자에 앉아 있는데 뭐 남편 뭐 갖다 줄까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 느낌 그 괜찮거든요. 제가 바라는 대접 그 정도까지입니다. 대접해 주길 바란다 이런 거 자체가 나를 떠받들어 줘라 이게 아니에요. 약간 애정 표현을 받아도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오빠가 애정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거? 그런 대접? 그러니까 그쵸, 그런 대접이죠. 나를 자꾸만 입추고 못하마지 마. 아, 뭔 소리야! 아니, 빨리 일어나. 알았어. 나 배고파서 기절할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배고파서 기절할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배고파서 기절할 것 같아. 잘 입은 이거. 잘 맞아, 잘 맞아. 누구야? 가요. 가자. 우와.